안녕하세요. 태양을 담다 태양농장입니다. 红甘蔗를 이렇게 캐서 지금 이것은 에어프라이기에 한 30분 구웠어요. 구워서 지금 다 식었거든요. 1kg 구워서 거의 반은 먹고 반만 껍질을 까고 있습니다. 구워서 먹으니까 아주 맛있어요. 속이 타박타박 아닌가요? 토솔토솔하니까 무슨 맛나요? 저는 지금 이 홍감자를 껍질을 까서 저번에 레몬 딜 버터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버터구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껍질도 이렇게 종이짝처럼 까져요. 요즘 홍감자 시세가 보통 이제 싸다고 하잖아요. 쿠팡에 들어가 보면은 1회에 5,000원. 감자 품질에 따라서 다른데요. 좋은 것은 6,000원 이렇게 하고요. 좀 품질이 안 좋은 것은 4,000원까지 있다고 해요. 키로에. 이 홍감자는 파란 감자가 없어요. 이렇게 흰 감자인 경우에는 햇빛을 보면은 파랗게 되는데 이것은 이 껍질이 햇빛을 차단해줘가지고 햇빛을 봤다고 해도요, 껍질을 까면은 파란 감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먹고 싶어서 군침이 넘어가는데 일단은 껍질을 다 까야 되겠죠. 그냥 버터구이도 맛있는데 딜 버터구이는 어떤지 궁금도 하고요. 빨리 해서 빨리 먹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거 감자를 심어놓고 물도 한 번도 별도로 줘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맞춰서 감자 농사를 지어서 감자가 수분기가 엄청 적어요.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붉은색이라서 감자가 붉은색이 되려면 좀 낯설잖아요. 이렇게 자꾸 고구마를 연상하게 되고, 고구마 닮은 감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 감자가 산성식품이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육류만 먹는데 유일하게 먹는 채소가 이 감자라고 합니다. 감자는 땅이 척박한 곳에서도 농사가 잘 되어서 1년 내내 감자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감자 포장 박스에 산성식품이라고 또 적어 놓은 데도 있거든요. 산성식품을 많이 먹으면 좋다라는 의미인가? 감자값 박스에 산성식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박스도 있습니다. 네, 껍질을 닦았어요. 이제 저번에 만들어 뒀던 딜버터 썰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썰어볼게요. 오, 잘 썰린다. 예쁘게 썰어져야 되는데 레몬 맛하고 딜 향하고 맛있습니다. 이게 냉동을 해놨었는데도 생각보다 잘 썰어져요. 아이고. 오늘 버터는 이 정도만 써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 열이 좀 오른 것 같아요. 레몬 딜 버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안 넣고요. 이제 먹어볼까?
아우 너무 맛있다. 이렇게 감자 레몬 딜 버터구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딜이 새파랗게 보이시죠? 한번 먹어볼게요. 딜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맛있다. 여기다가 버터에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금을 약간만 넣었는데요. 또 더 단맛을 원하시면은 설탕을 넣으셔서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 버무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단맛을 안 좋아해서 그냥 설탕을 안 넣었는데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오늘은 홍감자 레몬딜 버터구이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